아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경건한 그 자손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제 아담 창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한 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땅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땅은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이 육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해요. 땅에 속한 자요. 땅에 살고 있고 땅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의미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라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 몸이 땅이에요. 성경은 참 비유로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비유로 해놨는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담 창조도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몸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흙인 몸이 몸을 갖추고 있는데 뭘로 갖추고 있냐면 이 안에 물과 피로 갖추고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또 피를 만들고 피가 없으면 죽고 피는 생명이죠. 몸의 존재는 피로 말미암아서 존재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 말은 물과 피를 가진 육체의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도 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영원히 못 살아요. 육체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넣은 거예요. 육체의 몸이 있지만 이 육체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몸이 갖고 있는 그 피, 그 피에 있는 생명,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육체의 생명. 근데 주님은 이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지었어요. 그래서 비오스라는 이 육체의 피가 가진 생명, 이 생명을 똑같이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육체로 오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말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일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뭐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한 게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니까 그분도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물과 피와 예수님이 가진 물과 피는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과 피는 비오스라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피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이 육체는 언젠간 죽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이 육체는 언젠가 끝이 나서 우리가 가진 피에 있는 생명 비오스는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내가 70, 80년을 산다 또는 100세를 산다. 그래서 100세 동안에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
끝나요. 하지만 우리를 물과 피로 지으셨어요. 왜? 진짜 물과 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럼 이 물과 피는 생명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 근본이신 그 아브 근본,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이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헬라 말로 소에라고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아담이 물과 피로 지어진 것과 똑같으시잖아요. 하지만 달라. 뭐가 달라? 하나는 제한적인 생명, 하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물과 피를 가진 육체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첫사람 아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어지는 건 거예요. 다른 존재죠. 하나는 무슨 존재? 죄인. 다른 하나는 무슨 존재? 의인.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피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생기.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이제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생기, 이 호흡,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능을 가진 존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서 생령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네샤마라는 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져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것이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네페시가 된 거야. 네페시가 되어진 건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가지신 걸 말해요. 아담 창조가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라는 것은 흙으로 만드신 진흙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람, 물과 피를 가진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지은 것이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셔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이 모든 사건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 아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도록 지었구나. 우리 인격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의 본능을 가졌어요. 이때는 죄의 본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본능을 가진 거죠. 그럴 때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게 되고 감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뜻도 의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도 벗어날 것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속성은 타락의 속성을 가져서 지혜를, 지식을 하나님의 것을 갖지 않고 땅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됐고 그 다음에 본성도 죄인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의지도 죄인들이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맨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뜻을 세우고 일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죄인의 속성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지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를 지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살게끔 하시지. 왜 죄를 짓게 하셨는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눕니다. 육신과 영. 그런데 육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영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과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육신에 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영에 대해서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 그게 첫 사람 아담이에요. 육신은 있지만 물과 피를 가진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게 첫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첫사람 아담이 내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회복됐으면 하늘의 지성을 가져야 돼.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나 뜻은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지면 한 뜻, 한 마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이거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표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표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을 때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래 아담 창조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림자죠. 아담이 지어졌지만 오실 자를 담게 지어졌잖아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주님의 계획은 그림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을 그림자인 아담을 만들기 원하는 게 아니라 참 아담을 만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손이거든. 얘는 경건한 자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백성이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거룩한 나라와 주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그 통치자로서 주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어지는 영광 가운데 있고 다스림을 받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가게끔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뜻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형상을 입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아담 창조를 했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당신을 닮게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였느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주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이 통치권자가 되기를 계획하셨는데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한 거는 높은 구름은 영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가진 영광에 자기도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오려는 걸 사단이 갔다가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가만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뜨려야죠.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부터 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니 두로 왕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으라고 하더니 또 뜬금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룹이라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타락한 사단 루시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러한 사건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그 심판의 말을 했던 거고 또 똑같이 두로 왕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 왕 위에서 또 역사하고 있는 영도 사단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두로가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배들이 왕래하면서 아주 상선이 많고 물자가 풍부하게 되어졌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부터 백향목을 다 공급받아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지음받았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시퍼의 처음 이름도 루시엘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이렇게 하는데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했어요. 두로 왕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참여한 것을 이제 빗대어서 여기서 말한 것이 그들 위에서 역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계시록 12장 9절에 몇 가지 이름으로 말하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역할들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몇 가지로 주어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타나스, 반역자라는 의미를 갖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디아볼로스,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을 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바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속이는 꼬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뱀이 날름날름 하와를 꼬이는 일을 해서 옛뱀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들의 속성은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옛뱀을 또한 용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74편 13절 14절 말해요.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사건 뭐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길을 나누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한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 사건, 주의 능력으로, 여기서 말한 능력은 그럼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꼬불꼬불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일을 하는 뱀.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빛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둠은 사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빛과 사망이 나누어진 것은 언제 나누어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누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것과 거짓것을 드러냈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 다음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요.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 진리와 거짓 것을 드러낸 것,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사건이에요. 윗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랫물은 세상의 지식, 사람의 이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이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율법을 강화시켰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실을 해서 뭔가 구제사업을 하면서 의롭다 해서 물질을 가지고 베풀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서기관들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성경을 안다 그래서 의롭다 하진,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한 건 사랑이에요. 참 진리는 바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의 선행의 구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도 사랑인 거예요. 무슨 사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육으로까지 오시기까지, 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도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서 주님이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형상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형상이 다르냐 하면 아담을 흙으로 짓고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것이 형상과 관계가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다르다는 거.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부터 4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이 이와 같은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와 같이 지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똑같이 입은 아담을 짓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통로? 무슨 통로냐면 마귀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담을 속일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것을 아세요. 자기가 지으신 모든 자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불의가 드러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머리요 단 한 분 생명의 주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야 돼. 모든 만물에게. 그래서 사단이 그 범죄할 것을 그대로 두셨어요.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키가 뭐냐면 아담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와가 주는 거를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란 소리를 다 듣고 알면서도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받아 먹었어요. 왜 받아 먹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의미해요.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것을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그걸 갖다 주었어요. 그것을 갖다 주니까 아담이 하나님 이거 먹지 말랬어. 안 돼. 안 했어요. 그대로 먹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를 먹은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그대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먹은 거예요.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해야만 아담을 살릴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오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담이 오셔서 가짜 아담이지 그림자 아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이 아담이 지은 죄를 생명 그 자체가 와서 이거를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가 다 없어졌을까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나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아직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도 다 사함받은 거예요. 다 사함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함을
박약에서 아담이 말없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없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단은 그 주인의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회복을 시키려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죽고 부활하시면서 진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그와 같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세 가지 뜻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것을 드러내셨고, 아버지가 가지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굴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일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먹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담이 아무 소리 없고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은 벌써 이미 창조 전에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아담이 그 일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자기를 들이시고, 그리고 아담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게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죄의 성품에서부터 신의 성품으로 되어져 가는 거. 그러니 신의 성품으로 바꿔지도록 죄의 성품은 자꾸 버려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감사하시고, 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나에게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인의 사람은 죄인의 형상만 낳아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낳은 아들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안 그러고 자기의 형상을 닮고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계속해서 죄인을 낳았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 살면 계속 육에 속한 자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자가 지금 범람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의 자녀를, 참 아담의 경건한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형상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육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들으세요. 그 이름을 가진 믿음만 있으면 무엇을 구하시든지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돼요.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발이 일어나질 못하니까 다리를 붙잡고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또 팔을 붙잡고 3시간을 기도했더니 팔이 움직여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지를 다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3시간씩. 엄마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아픈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분은 될 때까지. 오늘 안 됐어. 내일 다시 와.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 짧아야 3시간이에요. 한 사람 놓고 주님이 그분한테 4시간, 5시간, 6시간씩 기도해야 되게끔 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요. 훈련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똑같아요. 그분은 기도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3시간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 나면 예수님 이것이 혹시라도 뭘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회개할 게 떠오른다 그러면 그럼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니시면서 85%가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15%는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치유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와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100% 믿어야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100% 믿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대단하시죠? 심플해요. 그냥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까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끝.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받아요? 예수님이 영광받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내게 기도받으면 나. 그러면서 기도해줘봐요. 누가 영광받아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그냥 해주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손을 얹어주기를 원해. 기도는 전화로도 다 역사를 해요. 또 그냥 멀리 있어도 역사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걸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체로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구하면 100% 응답 받아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저리주저리 중얼중얼 뭐 하겠어요? 기도. 예수님. 한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제가 직장을 가요. 가는 동안에 예수님 천사들 보내셔서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음식을 만들어요. 이 음식 맛있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음식 먹은 사람들 배탈 안 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거창한 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머리. 이 손이 머리에 지시를 안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쉽게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늘 그분 앞에 보고하세요. 예수님, 나 이건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주세요. 지혜 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은 어디다가 잘 숨겨놓고 있고 내가 나 하려고 그래. 그런 예수님 영광을 언제 나타낼 것이냐 이거지.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신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것들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가요. 근데 왜 안 떠나냐면 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게 있으면 안 떠나요. 이거 믿지 않는 거거든. 정말 믿는다면 그냥 완전히 믿는다면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해보세요. 가.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가. 그러면 그냥 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저주하면요. 저주가 임해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권세예요. 이 입의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이 나가서 그 독의 권세를 사용하거든요. 믿는 사람은 여기에 살리는 생명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살리는 사람 됩시다. 어디 가든지 살리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심령이 불안해? 왜 맨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해 보세요. 여기 계신 거 경험해요. 그냥 여기서 아닌 것 같아. 그래 버리면 아닌 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네,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만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길 원하는 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 뭐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거죠. 내가 경건한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또 누구를 경건한 자녀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도 그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살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100% 응답해 주십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라면 열매 맺도록 풍성히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늘 그 말씀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를 낳는 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나한테서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 내가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 이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믿음을 반석에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아담이 죄를 짊어져야 할 때는 짊어진 것처럼 왜 해필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해필이면 왜 아담은 그거를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느냐 왜 아담을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부었느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됨을 이제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은 지멸되고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은 다 주셔요. 아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확실해지셨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기 힘들어 잘 안 되는데 이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찾으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거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감사의 기도. 육체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땅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이루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